떠나기 전 해야 할 작업이 있습니다. 캠퍼는 여기다 정착을 시키고 트럭만 이제 다 가고 싶은 대로 가벼운 몸으로 가는 거예요. 빠른 듯이 나가세요. 오케이. 됐어요. 여행 가기 힘들다. 자, 이제 자가용이 한 대 생겼어요. 이제 드디어 출발하는 거야? 이제 자가용 여행이야, 자가용 여행. 오, 갑시다. 출발. 캠퍼와 트레일러를 해변에 고정해 둔 채 트럭만 가지고 여행에 나선 부부. 어디까지 들어가야 되는 거야, 아빠? 아니, 나도 지금 처음 길이라. 근데 바로 앞에 산이. 그 산이. 아니, 산이 가로막혀 있어. 길 앞에 산이야, 이게. 그러니까 길 앞에 산이. 산 중에서 길을 헤매던 중 한 대의 차량을 만난 두 사람. 와, 산 중에 사람을 보니 반갑네. 안녕하세요. 네. 여기서 사시나요? 네. 저희는 네. 이 마을에 이끼 폭포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걸 지금 구경하러 왔는데 지금 어디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 여기서 네. 한 10분 내려가시면 폭포 있어요. 아, 10분 정도요? 네, 걸어서 가시면. 네. 길 잘 돼 있어요. 아, 그래요? 예, 예. 고맙습니다. 네. 자, 차는 여기다 두고 올라가 보세요. 가자. 네, 여기까지 와서 얼마나 경치가 좋은지 가서 한번 보게. 한 10여 분을 걸었을까? 드디어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네, 다 왔네, 여기. 아이고. 어. 다행이네, 다행이네. 저거다, 저거. 우와. 저거. 멋지다. 원시름에 들어온 듯. 신비한 분위기를 자아내는 이곳은 강원도 삼척에 숨겨져 있는 비경 무건리 이끼 폭포입니다. 초록 이끼가 가득한 어둑하고 축축한 협곡 사이로 폭포가 떨어져 내리는 모습이 그야말로 장관입니다. 우리 진짜 여기 이 풍경을 보니까 어디 외국에 온 느낌이 들어. 어떻게 저런 바위와 나무 이파리 사이에서 저렇게 물이 나오지? 이야, 너무 멋진데? 너무 이국적이죠. 아, 너무 멋지다. 캠핑카 끌고 이렇게 장거리 여행하는 게 좋은 것 같아.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그 먼 전라도 저까지 어떻게 그러지. 멀리서만 보기 아까운 광경. 좀 더 가까이 다가가 보는데요. 여기 서서 봐봐, 저 캠핑카. 와, 사이에 흐르는 계곡입니다. 길같이. 여기는 이끼가 엄청 많네. 우와. 야, 이거. 집에 내려가면 저 폭포 소리가 귀에 아주 남을 것 같아. 멋지다. 전라도 촌놈, 강원도 깊은 산골에 와서 그 정기를 좀 받아가야 되겠다. 야, 제가 왔습니다. 시원한 계곡물에 얼굴을 담가보는 집시맨. 오, 눈빛이 달라지는 것 같아. 아줌마, 내 눈빛 좀 봐봐. 반짝반짝. 저희 동네도 지리산, 월출산 이렇게 아름다운 산이 많이 있지만은 또 이 삼척에 오니까 여기만의 또 아름다운 풍경이 있네요. 그래서 새삼 놀랬습니다. 예, 또 오고 싶어요. 그동안 접하지 못했던 새로운 풍경을 마주한 지금 여행의 피로가 사라지는 순간입니다. 부슬부슬 내리던 빗줄기가 갈수록 굵어지기 시작하고 해변에 정박해놓은 집시카 걱정에 부부가 서둘러 돌아왔습니다. 아이고, 빨리 찍게 돼, 네. 빨리 찍게. 안 떨어졌다, 안 떨어졌다. 우리 돌아가. 우리 돌아다. 가요 오빠 추리사에다가 아 안에다 말려도 안에다가 그대로 싸면 냄새 나잖아. 오랫동안 나오니까 또 이런 일이 있네요. 다른 때는 짧게 다닐 때는 날씨 좋은 날 다니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거의 없어요. 아야 갑자기 집 생각난다. 아 잠깐 웬 생고생이. 아 이거
비안 올 때는 좋았는데. 왜 캠핑카를 만들어가지고 나를 이렇게 고생시키는 거야. 이렇게 며칠 지났는데 며칠 있으니까 집이 그냥 엉망이다. 아니 비가 오니까 그랬지. 비 안 올 때는 좋았잖아. 여기다 이렇게 돌자. 임시방편으로 트레일러에 젖은 빨래를 널기로 하는데요. 우리 신혼 때 단칸방에서 살던 생각입니다. 30년 전에 단칸방하고 바닷가에 우리가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단칸방하고는 차원이 다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아니 그러죠. 그때는 그렇지. 빨래 이런 게 넣는 게 참 내가 왜 이렇게 사나 하고 고통이었는데 지금 즐겁네. 말 없이. 이거는 괜찮나? 그런데 파도가 점점 거세지고 날씨가 심상치가 않네요. 게다가 바람까지 심해지는 상황. 또다시 문제가 생겼습니다. 얼른 나 좀 도와줘. 알았어. 이거 봐. 위험하다니까. 이거를 내가 올라가서. 올라가? 올라가갖고 이걸 왼쪽으로 돌려. 바람이 불면 위험하니까 무게중심을 낮추기 위해서 이 리프트잭을 내리는 거예요. 전체 통을. 배 아파서 너무 힘들다. 이거 좀 자동으로 좀 만들면 안 돼? 그게 무게가 거기가 쏠려서 그래. 자네가 이리 와 그러면. 힘들어. 아니 좀 이렇게 좀 우리 여자를 시키고 그래? 나도 안타까워 지금. 근데 이런 일은 남자가 해야지. 비만 안 오면 내가 다 했잖아. 지금 비가 오니까 막 위험하니까 같이 찾아오고 있는데 그것도 안 도와주고 그냥 얼마나 편하게 다니려고 그래. 전기를 한번 해봐. 아니 지금 이 사람은 비가 오고 있는데 전기 오면은 지금 뭐 감전시킬 일 있어? 이게 손으로 다 해. 아니 손으로 해야지. 비 올 때는 어쩔 수 없지. 바람에 그렇지. 트레일러가 넘어갈 수도 있는 위급 상황. 서둘러 고정을 해보는데요. 아이고 이제 그거 안심이네. 태풍이 와도 뭐 한 달 두 달 살아도 괜찮아. 가서 불을 켜고 그거 막을 따라요. 따라서 끓이고 있어. 어디 주전자? 노란 주전자에다? 아니 내가 줬잖아요 지금 그릇. 알았어. 나도 받아놓고. 지금 정신이 없네 막 추워가지고. 그런데 갑자기 막걸리는 왜 끓이시는 건가요? 막걸리로 만드는 모주를 만드는 거예요. 대추를 넣고 오늘은 추우니까 좀 달달하게 대추를 조금 되게 몇 개 더 넣어. 지친 두 사람을 위해 홍삼도 챙겨 넣어 봅니다. 이렇게 끓여 먹다 보니까 알코올 성분은 날아가고 따뜻한 기운은 남아 있으니까 그걸 이렇게 마시다 보니까 좋았어요. 야외 나와서 이렇게 추울 때라든가 이럴 때는 한 번씩 만들어 먹어요. 장기 여행을 하니까 이게 출발할 때는 엄청 기대가 컸거든. 출발할 때 그 설렘. 그래. 우리 어렸을 때 소풍 가면 그 전날 잠을 못 자잖아. 그러듯이. 나는 어쩐지 알아? 이거 만들면서 설계하면서부터 만들면서 전국을 서너 바퀴는 돌고 온 사람이야. 내 감정은. 근데 이렇게 장박이 쉽지가 않아요. 그렇지. 내가 지금 쟤네한테 이 얘기 안 해서 그렇지 집에 가고 싶다는 얘기를 나도 하고 싶어 진짜 며칠 전부터 생각했지. 근데 이제 내가 일정을 좀 장박으로 가자 해서 나도 누추한 우리 집이 그립다니까 지금. 오주 한 잔으로 놀란 가슴을 달래는 사이 어느새 비가 그치고 맑아진 하늘. 하지만 한바탕 소동이 지나간 뒤 또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깁스카의 비갓에 전기를 쓸 수 없게 된 건데요. 아니 아니 이게 자네 묵어서 못 들어. 같이 들어야지. 혼자 못 들어. 아 이게 연탄 화덕인데요. 저희 가게에서 연탄 돼지 불고기 만들 때 쓴 거예요. 이거는 이제 불고기를 내다 익혀서 먹는 건데 우리가 오늘 해 먹어볼까 하고 지금 이것도 싣고 왔어요. 야외에 나와서 연탄불 피우려니까 왠지 쑥스럽네. 연탄 일군 거는 당신 담당이라 네. 나는 나 처음 보네. 나는 지금 여기서 연탄불 붙이고 있으니까 한 2시간 후에는 막 손님이 막 뭐라 달칠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손님 좀 받아볼까? 오케이 이대로. 봐봐 그 불이 좀 보이긴 해? 지금 좀? 아니야 감으로 이거 맞춘 거야. 내가 지금 이거 얼마나 많이 했는가 연탄불. 연탄불이 붙는 사이 음식을 준비하려는 아내. 오늘은 식당의 주 메뉴인 연탄불고기를 해보는데요. 여기에서는 한 90% 정도만 익히고 이제 연탄에다가 이제 마지막 불향을 입힙니다. 업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 둘만을 위해서는 안 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밖에 나와서 우리 이제 둘이 우리를 위해서 한번 해먹어보면 어떨까 해가지고 지금 준비해 왔어요. 아 이게 잘 되면 좋겠는데. 아 이게 저희 밤에 쓰는 LED 등인데요. 차 배터리에다 연결해서 써보려고요. 비상 조치로 불이 안 들어오니까.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바짝 차리면 산다고 했던가요? 어두운 집시카를 밝히기 위해 집시맨이 나섰습니다. 대나무에 LED 등을 연결해 만든 조명을 자동차 배터리에 연결해 보는데요. 이렇게 오늘밤만 참아주라. 우와! 아이야! LED 등 들어왔어. 어? 아이 엄마. 당신 짱이다. 당신 짱이다. 이렇게 해놓으니 제법 운치가 있는데요. 자, 그래가지고 우리가 잠시 방에 들어가거나 필요 없을 때 이거 끄면 되는 거야 이렇게. 그래갖고 또 나와서 아이 더 분위기가 좋다 그러면 또 다시 켜고. 짠, 짜잔, 짠. 그래. 근데 배고프다. 배고프다. 빨리 불고기 좀 먹자. 연탄은 이제 거의 다 일어난 것 같네. 섭취 가져올게. 오케이.